여덟 번째 에피소드 노멀 버더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새를 노멀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기구냐니까 이 새가 다른 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새를 판도버 하는 경우, 그 경우 노멀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if ax equal x, 이게 판도버잖아요. 그런 경우 then a is a normal,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우리 방금 모든 노멀 버더는 해피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게 뭐냐니까 요 7장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증명한 것이 뭐였나요? Bird A is called happy if it is compatible with itself. 이 경우 happy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Bird XY가 있고 그리고 AX가 Y 되고 AY가 X가 되면은, 그죠? 이 경우는 이제 compatible, 자기 자신과 compatible 한 경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 happy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happy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If 이 경우 then A는 happy, then A is happy. 이 경우에는 normal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이 뭐예요? Normal bird는 at least one bird must be any bird that is found over at least one bird. 그러니까 이 normal bird는 happy bird라는 걸 증명해봐라 해서 우리 증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ormal bird가 된다. 이게 되면은 당연히 A는 happy가 된다는 거죠. If A is normal, then if A is normal, then A is happy. 요게 우리 7번 문제에서 우리 증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멀하면 해피한 건 맞는데 해피하다고 해서 노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피 H라 그럴까요? H is not necessarily A-R-R necessarily 스펠링 S가 두 개 들어간 게 맞나요? H is not necessarily happy, normal 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happy bird로 해서 반드시 normal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될 게 뭐냐니까 C1 조건, composition 조건이 true이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happy bird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하나의 노멀 버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앞에 있는 말하고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죠. 왜냐니까 해피 버더가 반드시 노멀한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해피 버더가 있으면은 노멀 버더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집합 개념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쓰이는 감각으로는 직관입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해피라고 하는 개념의 부분 집합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피 노멀은 당연히 해피로 연결되죠. 이게 부분 집합이니까. 그렇지만 해피라고 해서 다 노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여기까지의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뭐냐니까 해피 버드가 있으면 노멀 버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피 버드가 바로 그 노멀 버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Even A is happy. 그죠? A is not necessarily normal. A가 happy라 하더라도, 그죠? For any given A, for any given bird A. A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A에 대해서 그 A가 happy하다 하더라도 그 A가 반드시 normal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한번 식으로 공식으로서 한번 전개해 보라는 겁니다. 짤막하게
아마 한 줄 정도면 바로 승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해피 한펄 버드. 해피 버드를 A를 H로 표현하겠습니다. H는 해피의 약자예요. 네, HXY equal HYX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만약에 Y와 X가 같으면은 그러면 H는 노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제껴놓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X equal HY잖아요. 이게 해피 버드잖아요. 그죠? 이게 해피 버드죠. 해피 버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s a x equal hy이므로 hx는 뭐 같죠? hhy와 같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이거는 y와 같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컴포지션이 이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컴포지션 컨디션이 적용되니까 HH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걸 우리가 B라고 하자는 거죠. B 그렇죠? 그럼 BY 이런 관계에 있는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컴포지션 룰이니까 그렇죠? 그럼 Y는 B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왜냐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노멀 버드잖아요. 노멀 버드인데 B라고 하는 노멀 버드죠. 그죠? 근데 이 B라고 하는 노멀 버드가 H라는 이 새하고 같은 새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H로 바꿔서 생각하면 바로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H란 말이에요. H 밑에 있는 이 H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H는 B와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Where H may or may not equal the same bird as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좀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네요.